장례담 밭에 오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야, 6인분을 먹고 자라서 그런가 정말 삼립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이거 몇 개월 된 게 이 정도 컸다면 이 산에서 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낙엽이 썩고 부엽토가 썩은 이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 건 진짜 이게 약이 됩니다. 비료 주고 퇴비 주고 키운 거하고 천지 차이죠. 이 새소리 들리시죠? 힐링. 농작물이든 임산물이든 사람들이 산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있는 자체로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그런 건강해집니다. 그처럼 식물도 똑같습니다. 진짜 살기 좋은 곳에서는 정말 잘 자랍니다. 감시카메라 오늘 설치했습니다. 잘 키워가지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가 토질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더니 부엽토도 그렇고 장례삼이나 산양삼 씨를 심으실 때는 땅 자체만 보면은 잘 크는가 안 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. 땅이 그냥 부들부들하고 이 꽃갱이질을 하면 그냥 푹푹 파지고 부들부들한 딱딱하고 막 안 캐지고 이런 땅은 절대 안 됩니다. 다 썩고 죽고 안 큽니다. 경사가 한 15도 정도. 이 삼이라는 거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. 비가 많이 왔어도 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스며들고 그래야 삼이 잘 큽니다. 햇불 정도 태가지고 씹어 먹으니까 맛있네요. 맛도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도 여기 큰 거 틀리고 저기 나무 밑에 저 나무 밑에도 있는데 좀 안 크잖아요. 저기가 소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. 확실히 여기만 좋아서 딱 이 좋은 데만 심었거든요. 또 저기 넘어가면 또 토질이 틀려요.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토질이 틀려요. 희한해요 이게. 삼이 잘 크는 토질이 이게 뭐 땅이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잘 크는 게 아닙니다. 크는 데가 있고 또 안 크는 데가 있고 똑같은 땅이라도 잘 크는 데가 있고 이게 땅만 파보면 알아요. 이렇게 농사 많이 삼농사 많이 신 사람들은 땅만 이렇게 만져봐도 뭐 연구소 가서 뭐 성분 의뢰 아유 그거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땅만 만져봐도 이게 잘 크는가 안 크는가 지역만 봐도 나무 있는 나무가 어떻게 분포됐는가 이런 것만 봐도 아 여긴 크고 여긴 안 크고 딱 나옵니다 답. 뭐 이게 뭐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. 이게 진짜 수십 년 동안 이게 이 장례삼이나 산양삼을 키워보면요 아 연구소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. 뭐 모르는 분들이 연구소 가서 그래야지 아유 그거는 땅만 파보면 알아요. 땅만 이렇게 흙만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나무 수량이 어떻게 있는가 참나무 뭐 이게 골고루 있는가 그러게 일조량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계곡을 끼고 있는가 이런 거 전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. 근데 이 산만은 좀 알아요. 잘 지키고 잘 커서 아유 진짜 잘 컸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이거 이게 똑같이 커도 이게 잘 큰 놈하고 밑에 또 안 큰 놈이 있다고요. 연수가 똑같아서 동물도 그렇잖아요. 잘 크는 애가 있고 또 안 크는 애가 있고
식물도 똑같습니다. 산새들이 소리 들리고 기분 좋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